최저임금이 오른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정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한 분의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로 이 9년째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김 씨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1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무려 299시간을 일한 건데요. 지난달 김 씨가 번돈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사장님인데 한 4,500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한참 못 미쳤습니다. 네. 지난달 김 씨가 손에 쥔 돈은 20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김 씨는 편의점 본사로부터 895만 원을 네. 정산을 받았는데요. 나름 꽤 많은데요, 금액이?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르바이트생 3명의 인건비와 또 임대료와 보험료를 이제 빼다 보니까 남은 네. 돈은 202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저시급도 못 받은 거죠. 급기야 아르바이트생과 김 씨의 임금이 역전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알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11시간 근무하고요. 그 친구가 220만 원 받아가요. 제가 근무를 더 많이 하는데도 제가 받아가는 게 200. 혹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씨만의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곳도 혹시 마찬가지인가요? 예, 제가 만나본 자영업자들은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는데요. 네. 10년째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한모 씨의 경우 그동안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했지만 올해부터는 외국에서 옷을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 거래하는 공장들도 이제 그 임원님들 다 오르고 다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인가공비 같은 게다 올랐거든요. 만 원에 만들었다 싶으면 이제 최저임금 오르면서 이제 한 12,000 되나 베트남이 정말 좋더라고요. 훨씬 싸죠.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가 싼 곳으로 그 생산 공장을 옮기는 부작용도 있군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부담되다 보니까 아예 불법을 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있죠. 네, 특히 지방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전국 지역의 편의점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한 10곳 정도의 편의점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곳 중에서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곳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점주들은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지만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진짜 한 달에 무슨 200만 벌어도 나 그렇게 하겠네요, 진짜. 범법자 안 되면 내가 망하는 거고, 범법자가 돼버리면 내가 한 달에 100이라도 100이라도 받은 거고. 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도움이 안 되나요? 네, 하지만 이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 한 명당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4대 보험 지 26만 원, 내가 2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13만 원 해준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26만 원씩 갖다 넣냐고. 안 들라 그래요, 나는. 아,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내 돈을 더낼 수는 없다, 이 말이군요. 그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떡할까요? 대안이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현실적인 형태의 인상 폭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고, 실제 재정은 매우 가난한 분들, 소득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지역별로 이 생활비와 체감 경비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한 겁니다. 우리 역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저임금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한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곳입니다. 네, 뭐좀 낯익은 어떤 배경이 등장을 하고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활짝 웃고 있는데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지난달 19일에 정치데스크에 출연해서 두 사람이 파기해했던 한때인데요. 오늘은 두 사람 간의 방해를 뜻하는 일본말 겐세이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글 때문인데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겐세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비난을 이어가자
장제원 대변인이 과거 박범계 대변인도 겐세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으니까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새누리당 간사이신 권성동 의원께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 나오면 피식피식 웃거나 뭐라고 겐지르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는 걸 제가 봤고요. 네, 2012년의 발언이었는데요. 박 대변인은 소위라는 단어를 붙였고 상황도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의원의 겐세이 발언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서 두둔했는데요.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영어는 되는데 유독 일본어만 안 된다는 국민 정서법만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그럼 미투운동도 나도 당했다로 고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요. 한국에서도 이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종 앞에 서 있는데요. 3.1절을 맞아서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 참석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타종을 하는 모습입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국무를 인정받아서 이번 타종 행사에 초청이 됐다고 하는데요. 박 감독의 소감 들어보시죠. 조국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더욱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이상이나 어떤 축구의 이상으로 높이 달라는 걸로 생각하고 네, 박 감독은 외국인 감독으로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맡아서요. 빠른 성장세를 이끌었고 2002년에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 비교되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주요 쌀 생산국인 베트남 감독이라서 쌀딩크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타종 행사에도 초대가 됐고요.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도 맡는 등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화려한 모습의 오프라 윈프리 다들 알고 계시는 인물인데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시간의 주름 시사회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앞서 윈프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미투 운동을 강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For too long, women have not been heard or believed if they dared to speak their truth to the power of those men. Their time is up. 네, 이 발언을 한 이후에 2020년 미국 대선 잠룡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연예 매체 피플과의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윈프리가 신에게 내가 대선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공개를 한 건데요. 주위의 권유 또 트럼프 대통령을 훨씬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신의 계시가 중요한 걸까요? 그녀의 결심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3.1절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요. 이 서울시내 특히 저희 이 광화문 채널A 사옥 앞에서는 뭐 서울역도 그렇고요. 엄청난 이 집회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그 전에 오늘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 참석했는데요. 이준석 위원장 홍준표 한국당 대표랑 만나긴 만났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악수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마주치긴 했지만은 별다른 어떤 의미 있는 뭐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논지기다. 처음에 입장했을 때나 이럴 때는 악수를 했는데 네. 뭐 헤어질 때는 악수를 못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까? 입장을 할 때는 이제 대표들이 먼저 도착했고 대통령이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악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게 홍준표 대표의 뒷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저렇게 먼저 자리를 뜨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악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는 뭐 또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인지 어쨌든 들어올 때 악수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문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에 저렇게 행사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먼저 자리를 뜬 거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 지금 홍준표 대표 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대여 강공을 지금 치겠다는 전술을 수립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대통령과 어쨌든 뭐라고 악수하고 또 대화하는 모습 자체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당내 대여 전선에 대해 가지고 좀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아예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서대문 형무소에서 3.1절 기념식이 있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요. 2012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 같은 곳에서 오늘 3.1절 기념식이 있었고 이거는 2012년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3.1절 기념식이 시청자 여러분, 약간 좀 예년과 다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자가 없었어요. 사회자가. 사회자가 없이요.
배우 한 명이 등장해서 내레이션을 이렇게 좀 낭독하면서 행사를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배우 신현준 씨인데 지금 뭐 김정숙 여사랑도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보이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네, 오늘 행사 전에도요. 저렇게 김정숙 여사와 시사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썰매를 탄다라고 해서 이제 패럴림픽에 이제 봅슬레이즈 선수들을 조금 다룬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시사회에 함께 참석한 모습인데요. 사실 뭐 저런 식으로 평창 패럴림픽의 홍보대사를 좀 자청하면서 신현준 씨가 김정숙 여사를 만난 적이 있어서 오늘 그 인연으로 내레이션 한 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신현준 씨가 등장을 했고요. 오늘 3.1절을 맞아서 아까 제가 서울 시내에서 각종 집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다고 했는데 오늘 뭐 사람 많이 모였던 내용강병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최 측에서는 15,000명 정도가 좀 모였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모습인데 뭐 자리 빈틈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를 같이 부착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경찰은 한 8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혹시 어떤 충돌이 발생할지 과격행위가 발생할지 상당히 긴장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회는 서울역 앞에서 대한애국당이 주최한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자, 오늘 전체 집회 현장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라는 것이 저는 유일한 슬픔일 뿐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오늘 저 보수단체의 일부 보수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저 집회 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네. 오면서 이제 봤는데, 시청 앞에 이제 특히 플라자 호텔 앞에는 보니까, 아까 강경 기자가 태극기와 성조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스라엘 국기도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이스라엘 국기가 왜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만, 네. 뭐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런 것을 외신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거의 불개입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떤 서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비춰지니까 저는 저 생각은 약간 위험한 어떤 행동이었다는 보고요. 지금 뭐 어쨌든 보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3.1절이라는 어떤 포기를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 태극기 집회와는 대규모 세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아까 봤듯이 대한애국당은 대한애국당들은 따로 행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면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자유한국당 인사도 따로 이제 행동하고 있고요. 예. 각자 의도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검찰이 지금 저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축구하는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반응이 궁금했는데 반응 나왔습니까? 일단은 구형 소식을 알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재판을 포기하고 벌석 재판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정치 재판이라고 좀 보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구형량이 어떻게 되든지 좀 관심이 없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도 좀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